엄마 통장으로 1,000 넣었어요. 그래. 너랑 이제 내가 가진 거랑 하면은 뭐 대충 2천은 되니까. 고맙다. 너도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아니에요. 뭐 당장 쓸 돈도 아닌데요. 근데 그애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돈에서 캐나다 들어가면 바로 수술 가능한 거래요. 글쎄 모르지. 일단 수술비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니까. 뒤늦게 본 자식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휘기뿐 걸려가지고 뭐하니까 친오빠 믿고 나온 모양인데 땅이라는 게뭐 금세 팔리는 게 아니니까 오죽하면은 우리한테 돈 얘기를 꺼냈겠니? 무슨 돈이요? 준영아. 언제 왔어, 엄마? 인기척도 없이. 돈이라니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게. 준영아, 앉아. 앉아서. 뭐돈 때문에 온 거래요, 우리 엄마? 돈이 필요해서? 뭐 그래서 갑자기. 아니, 근데 왜그 돈을 큰엄마, 큰아빠한테 내놓으래? 이때까지 먹여주고 길러준 것만도 감지덕진데. 어떻게 큰엄마, 큰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염치로? 준영아, 그게 아니고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아무리 사정 있어도 그렇지. 이거 아니잖아. 너무 뻔뻔하지. 1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나다 알고 있었어. 매년 오는 엽서, 선물, 그거 다 큰엄마가 보낸 거잖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지. 나 언제까지 이걸 모른 척 해야 되나? 이 연극을 언제 끝내야 되나? 비참하면서도 애쓰는 큰엄마 때문에 얼마나 면목 없었는데. 그 돈을 왜 줘해? 뭐 내가 불쌍해? 아니면 뭐 이때껏 베풀고 살았는데 한 번도 기부하는 셈 치자. 뭐 끝까지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요? 준영아,